겨울에도 골프를 포기할 수 없는 골퍼들이 참 많은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겨울에 골프를 즐길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가장 먼저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지면이 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. 티인 구역에서 샷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? 티인 구역에서는 약간 많은 골퍼분들이 티를 꽂을 때 아마 티가 안 꽂힐 거예요. 그래서 이 티 높이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간과할 수 있는데 오히려 티 높이가 확실하게 꽂힐 수 있는 이 높이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페어웨이나 러프에서 샷을 할 때는 좀 어떤 점을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? 사실은 러프가 되면 잔디가 굉장히 길고 거칠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립을 약하게 쥐고 샷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저항 때문에 놓쳐지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약간 러프에서는 샷을 하기 이전에 평소보다는 이 그립 프레셔를 단단하게 잡고 샷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페어웨이는요? 페어웨이에서는 이게 겨울이 되면 잔디가 조금 짧아지고 죽어요. 네, 그래서 맞아요. 페어웨이에서는 컨택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공 위치를 반할 정도 오른쪽에다 두고 치면 훨씬 더 공을 먼저 컨택하기 편해지기 때문에 공 위치를 오른쪽으로 반할 정도 옮겨서 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꿀팁이 될 것 같거든요. 네, 그럼요. 저도 겨울에 골프를 워낙 많이 치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경험에서 나온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어프로치를 할 때 또 그린 스피드에 있어서도 계절에 따른 변화가 확실할 것 같단 말이에요. 아무래도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도 그린이 얼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무리 짧은 어프로치라고 해도 공이 떨어지게 되면 퉁퉁 튀어서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이 캐리 거리를 집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네. 오히려 너무 띄우려고 하는 것보다 굴리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공이 뜨게 되면 그만큼 그린에 떨어질 때 이 튕겨 올라가는 공이 올라가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네. 띄우는 어프로치보다는 약간 더 굴리는 어프로치가 조금 더 공략하기 편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럼 그린 스피드도 확실히 좀 차이가 생기겠죠? 네, 그린 스피드가 그 여름이 아니고 겨울에는 잔디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잔디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스피드가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습 라운드 때 뭐 이제 코스 바깥에서 그린 스피드를 꼭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코스에서 샷을 해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또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분명 이 공도 얼게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샷을 했을 때 비거리 차이도 생기겠죠? 비거리 차이가 생기는데 제가 딱 지금 떠오르는 게 네. 저희 선수들끼리 꼭 했던 게 있었어요. 뭐죠? 뭐냐면 공이 차가우면 반발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거리가 적게 나가게 되는데 핫팩 있잖아요. 네. 핫팩을 두 개 정도 까서 공을 이렇게 폭에다 넣는 거예요. 아, 샷을 하기 네. 전에요? 그래서 열심히 데웠다가 샷하고 그 다음 홀에 가서도 열심히 데웠다가 샷하고 기다릴 때는 꿀팁인데요? 아, 이게 5m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요.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비거리가 줄어들면 정말 속상하기 때문에 네. 주머니에 핫팩은 꼭 챙겨 다녀야 할 것 같네요. 마지막으로 날이 추워지면은 뭐 가장 먼저 몸이 경직되면서 부상의 위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? 아무래도 모든 골퍼분들이 겨울에 가장 부상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스트레칭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몸이 풀릴 수 있는 긴장감이 풀릴 수 있는 웜업이 굉장히 네.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신난다고 바로 샷을 하는 게 아니라 네. 겨울이고 또 추울 때일수록 조금 더 웜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. 네. 다음 시간에는 다른 궁금증으로 또 여쭤볼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